첫사랑들 보면은 네.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진짜 웃겼어. 막 진짜 웃겼어. 근데 혹시 그때 또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 그때 허리 굉장히 아프죠. 어. 그래가지고 허리 굉장히 아픈데 자세 저, 자세. 그렇죠. 헐떡거리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짧으니까 덜 힘든데 네. 이휘재 씨가 큰 집사람들의 아들이었거든요. 맞아, 다리가 맞아. 기니까 그래. 애가 되게 힘들어하나. 맞아. 맞아.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더 힘들었어. 지금! 별걸 어머! 다. 그때 당시 옷이에요? 야 어머, 정말? 20년 넘게 이게 아직도 있다고? 이거 오빠, 있구나. 이거 이홍렬 씨 옷 아니면 이거 저기 이휘재 씨 이휘재 씨 것 같은데? 어, 이휘재. 어머, 어머, 어머. 지금 될까요, 이거? 아직까지 있어? 나는 아래 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퍼가 여기까지 야, 이게 몇 년 만인데 이게 진짜 아, 20년 만이죠. 93년 될까? 와, 진짜. 이거 지금 이제야 공개된다.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어. 여기 아니야, 의자가... 그게 의자가 아니라. 이걸 빼, 이걸 빼고. 아, 모양 잡는 거였네, 그냥. 어, 그냥 아, 그냥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야, 한번 누가 이게 의자를. 야, 이거 진짜 의자가 아니고. 어, 의자네. 이게 맞지 않았어. 아, 이게 오래돼서 됐어. 이거 몇 년 만에 입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20년 넘었죠? 26년? 와. 잘 어울리네. 야, 저기, 이거. 너 저기 가서 저 채널. 저 11번으로 돌려라. 예. 네. 아, 어머, 어머, 어머. 아~ 나 초등학교 때 보던 건데. 어떡해. 와, 여전하시네요. 그러면 꼭 이런다고 뒤에서 이런 얘기 해서. 야, 여기 리모컨 있는데 왜 가냐. 다시 왔는데. 야, 야, 재미없다. 재미없어. 7번. 2번으로 다시 돌려. 아, 이게 되게 되지. 맞아, 옛날 생각난다. 그거 하나 들어가 봐. 저기 썰이가 들어가 봐. 네. 아니 저희는 다 작아서 이 정도거든요, 그냥. 네, 사실 근데 이거 딱히 필요 없는 구두만. 딱히 필요 없는 구두만 벗으면 큰 숨 내려오네. 많이 내려오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 앉아서 앉아서. 어 잠깐만. 다 어렵다. 들어가, 다 들어가. 손 빼고 손 빼고. 아 지금 저기. 그 우편 배달 아저씨가 왔는데 저 편의점 가서 가져와라. 야 이게 어디?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게 어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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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괜찮아? 이마 찢겠다. 괜찮아? 아니 뭐 많이 나오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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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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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게 못 잡아. 아니 이게 발에 이게. 한숨 자라. 네. 자 이게 아니, 어렵네. 채널 좀 틀고 와봐. 내가 택배를 받으러 어. 갔다 올게. 가자. 어, 아, 어머 어머 어머. 아 어떡해. 이게 어렵구나. 야 이게 어렵네. 아, 이게 쉽지 않았네. 야 이거 어떡하니. 괜찮니? 야 일로 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야.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어, 잠깐만. 와, 아이고야. 아, 이게 쉽지 아, 않구나. 야 이거 그래? 어렵네. 야 근데 이렇게 아이고, 중심 잡기가 어떡해. 힘든 줄은 몰랐거든요. 어, 방송에서 보다가. 25년 만에 네. 보관이 돼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이용근 씨는 26년 만에 이거 입어보셨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 손을 대신 이렇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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